안녕하세요. 전비나입니다. 그러니까 국악기를 사용하고 락 음악을 하는데 국악기 역시 국악 역시 한국에서 굉장히 비대중적인 음악 장르고 락 역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대중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해외 문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뮤크는 전비나에게 정말 어떤 큰 전환점이자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뮤크온 쇼케이스 자체가 그 오시는 분들이 해외에 정말 그 큰 뮤지션들, 유명한 뮤지션들의 제작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그러한 프로듀서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셨거든요. 근데 그들 앞에서 저희가 공연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이 어필됐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공연을 했을 때 그 뮤콘에서 만들어준 이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네이버 초이스. 그래서 네이버의 후원을 받고 저희가 미국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미국의 제일 큰 가장 북미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글로벌 뮤지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뮤콘 2014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 당신의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키세요.